앞쪽으로 보내주세요. 그렇죠. 손잡아서 네트에 걸리고, 그러면은 이렇게 속도도 살리면서 드라이버가 나올 수 있어요. 공격적으로 거는 그렇죠. 제가 박자를 빨리 잡으라고 했잖아요. 근데 내가 빠른 박자로 치고 싶은데 아까 얘기한 대로 오른발이 딛는 게 너무 뒤로 가면 거리가 너무 멀어지니까 빠른 박자로 치고 싶어도 못 치는 거야. 그러니까 자꾸 떨어지는 걸 치게 되는 거야. 그래서 웬만하면 커트볼 이제 오른발 잡을 때 너무 뒤로 잡지 않게 탁구대 붙어 두세요. 알았죠? 자, 몇 개만.